같이 앉으세요. 같이 먹어요. 네, 형은 앉아올게요. 자연스럽게 앉겠습니다. 분위기 뭐지? 아, 요새 가장 핫한 드라마 중에 별그대 도매니저 아시죠? 네. 네. 이분 이름이 도상우예요. 현대판 도매니저. 도매니저! 도매니저, 현대판 도매니저.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28 됐습니다. 와, 목소리도 좋네. 여기서 한잔 하자. 아,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런 분이 너무 좋다. 커피하고 술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자가 생겨. 아, 이거 최고. 감사합니다. 네, 잘라 먹어야겠지? 그럼, 잘라 먹자. 원래대로 하세요. 아니에요. 맛있더라. 이게. 왜 이렇게 조금? 너무 조금. 맛있다. 미국 맛이야. 제가 일부러 네. 너무 옆에 제가 일부러 네. 너무 옆에 계신다고. 말 왜 끊어? 뭐야? 아니야 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아 저희가 좀 양을 좀 푸짐하게 좀 만든. 왜냐면 남자를 위한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 감자튀김이 들어 있어. 이 안에? 응. 네, 감자를 깔아가지고. 오. 딸린다. 진짜 소스가 맛있네. 그냥 소스가 맛있어서 이렇게 핫도그만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소세지만 양파와 돼지고기에 각종 소스를 넣고 볶은 다음 체다치즈를 더해 구운 소세지 위에 올려주면 풍부한 식감의 수제 핫도그 완성. 소스가 뭔가 이렇게 막 씹히니까 좋아. 씹을 때마다 막 토마토도 씹히고 이쪽에 소세지랑 이것저것 씹히니까 먹을 때도 재밌어. 근데 빵은 또 부드러우니까 씹히는 거랑 소세지의 그 쫄깃함을 감싸주는 것 같아, 빵이.